띠딩띠딩 69단으로 가셔고요. 아 근데 이거 좀 죽을 수 있겠는데 69단은. 아 하던 가려고. 계획만 말해줘. 제가 좀 도와줄게요. 꼬마리언 만약에 해보신 적 있으면. 이게 서포 바바고요. 이거 조합은 저희가 지금 시즌이라 가지고 부두, 소위 말해 지금 흥하고 있는 서명 부두. 뭐 거래돼요? 거래돼요? 아 잠깐만요. 꼬마리언 거래돼요? 잠깐만요. 이거 영상 하나 촬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서명부두가 지금 아직 그 흥하기 전에 벌써 시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명부두 잘 모르는데, 아니 그 시즌은 아직 서명부두가 메인 딜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시는 분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돈으로 많지 않아요. 아이템으로 많지. 돈은 없어요, 별로. 아이템으로 있지. 한 300만 있었나? 일단 한번 볼게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 들어가지고 김말 줄게요. 돈 있으면. 기억이 안 난다. 이, 그, 뭐지? 작살로 이제 몹을 끌어당기는 거, 이제 몹을 촘촘히 있잖아요. 겹쳐가지고, 겹치게 하는 거. 몹을 촘촘히 겹치면 얻을 수 있는 획득 효과 중에 하나가 중통제 극도야. 이제 선망. 선망이야말로 이제 초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구상했던 이제 스킬 트리고요. 선망의 야만의 딜을 이제 최대한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망의 야만이 이제 그 아시다시피 최대 분노가. 근데 왜 죽는 거야, 이거? 최대 분노가 높을수록, 4명이랑 직접 무조건 밟아야 해요. 이거 풀경험치 세팅 입고 와가지고 좀 벅차네. 지금 제가 투선망 체제 딜러로 갔었었는데, 투선망 체제에서 지금 약간 이제 그 클랜분들 보석 랩업하고 이런 걸좀 도와드릴 겸 해가지고, 경험치 파티 꾸려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뭐지 조합을 짜가지고 하고 있는데, 약간 조합을 바꿔가지고 선망 바로 투선망이었는데 한 명은 이제 물리선망, 한 명은 이제 선명부두 급조에 있는 이제 급조는 아니고 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가고 있고요. 초점은 이제 선망 바바 그러니까 중통제 효과에 극대화해요. 이거 체크해야 해요. 이거 체크해야 해요. 냉기하고 비전 두 개는 안 돼요. 한 개는 모르겠지만 고고 빙기라고 저지 비전하고 같이는 안 싸우는 게 좋아요. 갈 때는 같이 이제 딜러분들하고 같이 부두 이속이 그래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미안해요. 이게 경험치 세팅이라 가지고 강인함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 가지고 이렇게 좀 자주 죽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들어가면 기 드릴게요, 마리언. 최대한 이제 작살을 몹을 이제 작살이 이제 그 매즈 정감 이제 그 매즈 정감 작살이라는 스킬이 매즈 정감에 영향이 없어요. 제가 태섭 때그딜 바바를 이제 매그 작살을 썼었는데 태섭은 이제 하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외국 친구들이 보고 정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더라고. 난 그리고 정감이란 걸 몰랐었어요 그때. 정감에 대해서 그거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딜 바바 할 때. 모르는데 그 묻더 외국 친구가 트위치를 통해서 묻더라고. 이거 정감 없냐? 이거 버그냐고 하길래 난 처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영어를 잘 모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 이 스킬이. 그래가지고 작살이 이제 그 효과 중에 하나가 이속 감소가 있어요. 1초당 이속 감소 1 1초당 이속 감소. 이속 감소가 뭐 해줬냐? 갇힌 자발동 몹이 이런 몹들은 이제 촘촘히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딜이 어느 정도 그 갇힌 자가 풀로 발동되면서 딜이 못 들어가요 애들은. 이렇게 봐요. 갇힌 자 이제 범위가 안 돼. 근데 작살을 통해 계속 자살을 난사해가지고 그 갇힌 자의 효과를 풀로 만들어주고 독침부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스탠하고 스탠 있는 것 같이 고감 셔틀. 고감이 이제 조지게임이라는 룬을 써가지고 파티원들을 전부 다 고감이 이제 효과를 받도록 해주고요. 함성은 뭐 파티원들의 이제 강인함을 올려주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위협의 침은 지금 3번 스킬은 이제 그 데미지 증가룬. 근데 딜이 넘치는 이제 저단에서는 위협의 침을 그 움찔보다는 데미지를 증가, 몹들이 받는 피해 증가룬보다는. 그러니까 내 나한테로 이제 그 어그로 끄는 이제 룬이 있거든요.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 룬을 통해 아주 몹을 촘촘히 모으는 수가 있거든요. 중통제가 생각보다 범위가 좁아가지고, 중통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중통제 효과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선망 공속을 미친 듯이 빠르게 해가지고, 물론 지금 선망 한분 물리라가지고, 생구를 그냥 뭐 자력으로 뭐 그냥 딜도 하면서 생구도 뽑아낸.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불카투스 쌍수를 들어가지고 이속, 그다음 변신하고 이제 이속 보너스 통해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생구 셔틀, 생구를 먹어주는 셔틀로 가고 이속이 빠르니까 일단. 그리고 몹을 촘촘히 모아주는, 그다음에 그 고통 감내 이제 셔틀, 그다음에 경치. 이 세팅 그대로 저희 75단계 했었거든요 시즌에서. 75단도 뭐그 클리어 할 정도, 고단 트라이 할 때, 그러니까 그 고단 트라이 할 때도 그냥 경험치 세팅 그대로 입고 가요. 주로 이제 그 경험치 세팅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보른 풀셋, 보른 케인 풀셋, 레오릭 투구의 루비, 지옥불 반지, 레오릭 옥셋, 지옥불 그냥 반지죠. 레오릭 옥셋은 반지인데 지옥불 반지까지는 못 끼고 지금 현재 경험치, 그다음 거침없는 보석, 무기에 받는 이제 전설 보석 중에 경험치를 더 추가해 주는 거침없는 보석. 고고고고. 그러니까 고단 트라이 할 때도 어느 정도 경험치, 고단 트라이가 실패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경험치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고단 트라이 시에 이제 실패하면 좀 자괴감이 들잖아요. 남는 게 없으니까, 보업도 안 되고 이러니까. 하지만 이제 경험치를 어마어마하게 랩업을 할수 있는 이제 그 바탕이 이제 경험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초고단 80단 정도는 아마 머리 루비 말고 다이아를 박아야 할 거예요. 쿨이 지금 광전사 쿤시 쿨이 조금씩 비거든요. 약간 좀 기는 편이, 기는 편해가지고. 위협의 외침을 지속적으로 계속 제 쿨이 보면 위협 위치 3번. 데미지, 몹들이 데미지 감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몹들이 받는 피해도 증가해주고. 이 세팅은 이제 그 생구, 소위 말하는 생구 바바가 아니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선망양만의 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초점 맞춰진 빌드다 보니까, 몹을 이쁘게, 그러니까 작살이 몹을 정말 촘촘히 모을 수 있어요. 이쁘게. 그러니까 그 수도가 용오름을 모으는 것보다 촘촘히 더. 물론 이런 몹들은 잘안 되고, 그게 컨트롤이 있는데, 주로 잘 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시즌 3까지 제일 뭐 게이지 좋은 맵 중에 하나 이제 시체 덩어리라는 맵. 진짜 뭐지? 이쁘게 그냥 타이트하게 뭉칠 수 있거든요. 타이트하게 뭉쳐주면 이제 돌진 이제 선망, 아니 선망이야만이 맹돌로 이제 그몹 한가운데로 들어가지고 중통제 풀로 이제 버프 땡겨가지고 찍어버리면 진짜 게이지 쭉쭉 밀어버릴 수 있어요. 이 보시는 영상하고 제가 75, 4단하고 75단 이제 깼는 영상, 파티풀로 깼는 영상도 올려드릴 건데, 거기 보시면 시체 덩어리 맵이 나오는데 75단일까요 아마. 게이지를 미친 듯이 밀어버려요. 이쁘게 이제 모으기 때문에. 용오름은 이제 전체 전방향 몹들을 빠르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을 수 있고, 작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타겟팅, 그냥 몹들을 이제 그러니까 촘촘히 모아주는 효과. 이거 제껴야 해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저 좁은 데서 저 비전을 그냥 제끼는 게 좋아요. 이건 저단이니까 저 죽은 분은 알아서 살아오라 그러고, 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부두, 아, 수도였네? 수도 왜 죽었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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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능력? 능력은 그냥 찍어요, 찍어요. 제가 안 찍을게요. 그냥 찍자, 찍자, 찍자. 아이템은 이제 보신 대로 이제 불카토스 쌍수, 케인 바지, 케인 신발. 그니까 뭐지? 그 몹들한테 둘러싸일 때를 대비해가지고 환영장을 끼는 거는 이제 생구야만이 하는 거고, 불카토스 쌍수이기 때문에 소용돌이를 통해가지고 이제 피수구, 피 훔치기 룬을 통해 피수구. 그 다음에 몹들한테 둘러싸였을 때 그냥 뭐 둘러싸일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때려주고, 계속 때려주면서 이제 그 팔씨름이란 이제 작살이 몹을 땡기는 이제 구조다 보니까 팔씨름 발동되고, 그 다음에 뭐 매혹에 목걸이 껴가지고 강이나 높은 강이나 바탕으로 그냥 계속 힐 돌다가 매혹 걸고 작살 걸고 팔씨름 발동시키고, 고감으로 무한 고감 데미지 감소 50% 파티원들이 안 껴주고, 그 다음 경험치 세트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경험치를 파티원들한테 제공하는 서포트냐만. 이거는 이제 생구 바바가 아니에요. 생구 부두를 위한 이제 그 바바가 아니고, 소위 말은 지금 인베네스 흥하고 있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제 선망 투선망 체제. 그 시즌 초반에 이제 투선망을 딜러로 이제 거의 대부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가 뜨기 전에 대부분 바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바바가 메인 딜러로 될줄 알고, 저도 그럴 줄 알고 바보로 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장갑은 낄거 없어가 성자 추인데 뭐딴거 껴도 될 거예요. 솔직히 강인함이 너무 높아가지고, 강인함 지금 2억?
지금 변신 쿨이 끊겨서 그런데 변신하면 3억 5천? 5억까지 올라가죠. 지금 수도 버프까지 받아가지고 5억까지 가이나. 그 다음에 이속이 빠른 걸 이용해가지고 생굴을 그냥 몸으로 먹어주고 핵반 없이 몸으로 그냥 계속 먹어주고. 생굴은 지금 선조 망치를 가지고 쓰는 메인 딜러 한 분이 지금 물피라 가지고 생굴, 그러니까 중통제를 미친 듯이 그죠. 중통제를 미친 듯이 이제 공소, 그다음 부두에 대제한 부두술로 인한 추가 공소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서포터 야만으로 말고 지금 생굴 그러니까 생굴도 역할도 하면서 딜러도 하는. 물론 통한의 일격이 선망의 그 화염룬이 이제 데미지가 가장 좋은데 약간의 데미지를 줄이고 부두의 딜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대신 이제 그 부두의 대장 부두술을 통해 가지고 야만 딜도 올라가고, 야만이 이제 그두 명으로 딜러로 참여하게 되면 소로의 딜을 올려줄 수 있는 버프 스킬이 없다 보니까 약간 손해보는 느낌? 근데 부두하고 야만하고 이렇게 두 이제 다른 클래스를 이제 딜러로 갖고 가면 생구도 엄밀히 하면 이제 부두의 딜이니까 부두의 딜을 올려주고 이제 그 부두술사의 대장의 부두술로 이제 야만용사의 딜도 올려주고 서로의 이제 딜을 같이 올려주는 시너지를 가지는 기술을. 그런 식으로. 작살의 이제 매력은 제가 올려드릴 영상 중에 75단 영상이 있어요. 75단 영상을 보시면 몸을 미친 듯이 끌어올려요. 시체나 좀비 같이, 그러니까 이쁘게 겹쳐지는 몹들을 미친 듯이 몰아가지고 겹쳐가지고 중통제 효과를 극대화. 중통제가, 근데 사람들이 뭐지, 중통제를 공속으로 미친 듯이 빨라지면 자원이 안 돼요. 자원이 못 따라가요. 선망지를, 자원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강인함을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야만에서 고감을 통해가지고 제압을 써요. 몸을 미친 듯이 모아가지고 공속으로 미친 듯이 빠르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저희 팀이 이제 처음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스킬 트리를 짰는데 제압에 여세를 써가지고 공속이 빠르니까 급하기 엄청나게 높으니까 급하기 많이 터져가지고 제압쿨을 미친 듯이 돌고 여세를 통해 아주 미친 듯이 또 도는 제압을 통해 아주 분노를 이제 거의 풀로 유지해. 그러니까 사신의 손목사기를 낄 필요 없이 그냥 팔씨름 끼고 팔씨름의 추댄도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가면서 같이 가면서 제압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함성은 내가 쓰면 되니까, 제가 쓰면 되니까. 물론 생구바바라면 이제 함성을 빼고 가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야마는 이제 그 생구바바가 아니기 때문에 생구를 생성하는 스킬을 쓰지 않기 때문에 스킬칸이 여유가 있으니까 함성을 이제 투함성으로 가면 이제 강인함이 좀더 올라가지만 투함성으로 쓴다고 하면 뭐 활력룬 아니면 면책룬을 쓰겠지만 그걸 조금 포기하고 제압을 통해 가지고 제압을 미친 듯이 돌려가지고 자원을 풀로 유지하는. 제가 이걸로 이제 65단을 깼는 상태고요. 76단, 75단. 76단은 이제 석이 없어가지고 포기했었고. 오늘은 이제 76단 가보려고. 이렇게 했고요. 세팅은 이제 방송국에 곧 올려드릴게요. 스킬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꿰뚫는 작살, 피움치기, 진정의 암살 역전, 조직의 힘, 움찔, 당당한 거인, 패시브 위협에 치면 이제 그 초생력 올려주는, 근성, 강철신경, 무달은 이제 그 가끔씩 분노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작살을 난살려고 하면 이제 몹이 그 작살 한 마리당, 작살로 맞춰지는 한 마리당 무달이 다 발동되기 때문에 몹이 한 10마리 있으면 그냥 작살, 분노가 차요. 작살을 던져버리면.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작살은 이제 그 무달을 쓰고요. 그럼 생각보다 이제 분노가 조금 딸리는 편. 언젠가는, 지금 몹이 없으면. 그 떨어지는 분노를 이제 그 무달을 통해 가지고 무달을 통해서 해결하는. 요이 맵에서 한번 이 좀비 말이야. 제가 말한 거거든요. 촘촘하게 모을 수 있는 진짜 작살을 봐요. 지금 보이죠? 여기 보이죠? 90점 잘 보이죠? 진짜 촘촘하게 보여요. 그 중통제 렉 걸릴 정도로. 야만 두명 선망으로 어제 두명 갔었는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75단에서 렉이 폭발할 정도로 렉이 이제 생겨 가지고 중통제가 미친 듯이. 그리고 중통제 핵심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장비가 없어 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중통제가 그 중통제 보석으로 인한 이제 딜도 광피가 적용되도록 바뀌어가지고 중통제를 미친 듯이 발동시켜가지고 광피도 미친 듯이 발동. 뭐 딜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촘촘히 모으면 그 모든 몹들이 이제 광피가 터지면 그게 모이면 딜도 그게 무시 못할 정도의 딜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독침 부두 때문에 렉이 좀더 빨려온 것도 맞고.
이게 문제긴 해요. 그래가지고 야만 두 명으로 가는 게좀더 좋아요. 야만 두 명은 이 정도는 내가 안 걸렸거든요. 진짜 이쁘게 뭐예요, 작살이. 몹이 정말 이쁘게 촘촘하게 뭐예요, 그냥. 수십 마리들 그냥 한 점으로 모을 수 있어요. 컨트롤만 잘하시면. 수십 마리를 근데 한 점으로 모으면 렉이 쩔어가지고 못 잡고. 너무 수십 마리까지 모으지 말고. 이게 모이는 몹이 있고 안 모이는 몹이 있어요, 보면. 모이는 몹이 있고 안 모이는 몹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뚱뚱한 애들 주로. 그런 애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겹치. 부딪히면 안 모이고, 좀비나 돼지 같은 거는 자기들끼리 부딪혀도 이제 모이는. 한 점으로 모이는. 보시는 것 같이 1핵을 뚫고도 안 죽어요. 예. 뭐 69단이긴 하지만 단수가 좀 낮긴 하지만 1핵을 뚫고도 안 죽어요. 웬만하면 진짜 안 죽어요. 강인하면 5억에 육박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단 갈때 투영 10중첩하고 고단 가기도 괜찮아요. 같이 1근 좀 돌아가지고 이제 그 투영 중첩시키고. 안 죽었죠? 다들 어디 갔대 근데? 나만 왜 여기있냐? 어? 수도 없으니까 근데 안 돼. 수도 없으면 안 돼요. 수도 없으면 가야 해요. 아, 부두수 다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계기가 너무 밀렸어요, 렉 때문에. 어, 너무 오지 마. 너무 오지 맙시다. 너무 오지 맙시다. 빨리 처음 이게 뭐지? 작살을 촘촘하게 못 모아가지고요. 갇힌자 발동도 계속 시켜주고. 작살을 땡겨줄 때부터 갇힌 자 발동되기 때문에 생군은 계속 이렇게 빨리 먹어주고 부두의 서명 패시브를 이제 극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생군은 계속 먹어줘야 하고 힐은 계속 돌아줘야 해요. 힐을 돌려가지고 떨어지는 쿨을 황동궁으로 이제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머리에 투구에 레오릭에 루비를 끼고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쿨을 이제 제가 이제 해주고. 아무튼 극복이 쪽 이렇게 몹이 많을 때는 이런 거 신단 클릭해가지고 정의 한 무리 더 소환해주고. 물론 고단에서는 이러시면 안 되고 제가 신단 손목을 카나이로 추출해놨는데 그 이유는 고단에서 소위 말해 고단 클리어 이제 70단 이상 이제 70단 이상 클리어의 핵심은 이제 그 도관이에요. 도관 정의를 한 3무리 4무리 끌고 와가지고 신단 찍어가지고 또 플러스 추가되는 이제 정의 한 무리 총 뭐 한 4~5무리 이런 걸 도관을 일괄 잡아가지고 계집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이라 가지고 캐릭터들이 대부분 랩이 뭐 고만고만하죠. 높지가 않으니까 고단을 클리어하는 걸 그냥 순수 딜로 클리어하는 건 좀 힘들어요. 아직까지 스펙들이 다 좋지 않아 가지고 비스텐에 비해서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요행을 부리는 방식.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단 손목 끼고 있고요. 그리고 풀 경험치 세팅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제끼는 게 좋아요. 예. 갑시다. 왜 우리 왜 싸우고 있대? 아 정해 아직 다 죽어가네. 정해 이거 잡고 가야 한다. 조금씩 내려가요. 끌고 갈게요. 이렇게 이제 작살로 이렇게 살짝 끌고 가지고 어그로 끌어가지고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빨피 목표를 그 자리에 썼지 말고
작설로 오그럭 끌면서. 렉 걸리기 시작했다. 와! 네, 파티가 좋은데. 시즌 새로운 세트가 없죠. 시즌 전용 세트란 건 없어요. 크렘님 말고. 그때 두 가지 세트, 크렘님 말고. 미안해요. 계속 생굴 먹어주고. 파티원들이 지금 한 점으로 모으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작사를 통해 아주 못 모으고 있어요. 렉 때문에. 지금 이제 경험치 세팅이라가지고 강행이라면 좀 떨어져가지고. 나 어디 갔대? 아, 그, 너무 못 만드는데? 좀 잡히면 모으고 해줘요, 렉 때문에. 좀 잡히면 모아주고. 너무 못 만드네요. 미안해요. 진짜 모으려고 하면 미친 듯이 모을 수 있는데, 이런 렉 때문에 모으는 게 한계가 생겨요. 렉 어마어마하죠? 렉이도, 렉이 제일 최대 적이에요. 가위가위가위가위 이거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시간, 그, 피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애들. 한 마리 피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끌고 와요, 끌고. 하나, 둘씩. 제가 끌고 올게요. 천천히 와줘. 왜, 뭐, 천천히, 천천히. 내가 끌고 올게. 뭐냐, 뭐냐. 이렇게 끌고 오고. 생굴은 잭디제트 먹어주고 몸은 너무 안 먹을게요. 예, 맥이 너무 심해가지고 몸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깜식군수님 그그 내매한식처 그 까는 데로 딜러분들이 가시는 게 좋아요. 내매한식처 밟고 안 밟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딜을 하더라도 이제 그 가급적 내매한식처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웬만하면 안 죽어요. 아무리 지금 경험치 세트라가지고 초생 좀 낮아도. 제 생각도 그래요. 애기 장난 아니네, 이거 진짜.
도감 같은 경우는 제가 찍어야 해요. 무조건 뭐좀 모아가지고, 도감 그냥 바로바로 찍지 말고, 최대한 몸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리고 정해 나오고. 그리고 잡목 같은 경우는 이제 딜러분들은 올라가고, 서포터. 지금 딜이 떨어진 서포터가 해결하고, 다 있을 필요 없어요. 다 있는 건 이거 로스예요. 이런 거. 이런 거한 마리 잡는 거는 로스예요. 딜 로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처음에 그거 해줘야 해요. 어느 정도 그 의견 타진을 해줘야 해요. 도관이 여러 발 나가는데 그 여러 발 나가는 게 멈추기 때문에 한두 명만 이렇게 정해 잡고 나머지 두명 올라가서 잠법 잡아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해요. 이렇게 끝났죠? 예. 이건 진짜 비효율적으로 쓴 거예요. 게이지 별로 못 밀었죠? 이건 합이 맞아야 해요. 도관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단 클리어의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도관을 어떻게 이제 이어요? 도관을 최대한 살리려고 저도 신단수 목을 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그 저희가 75렙 깨는 게 핵심 열쇠였고 물론 안 껴도 되긴 되는데 끼면 이제 정의 한 무리를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내면의 시체를 밟아주는 게 좋고 거기만 있으면 딜그 뭐지 한 방에 죽는 딜만 안 나오면 초생, 그 미친 듯한 이제 그 수도의 자양을 통한 이제 초생력 때문에 잘 죽지 않으니까. 윤빵은 좀 피해 주는 게 좋아요, 윤빵은. 아직 그, 풀셋 팀이 아니기 때문에. 윤빵은 좀 아프니까. 가요. 정의 피 너무 남아야겠다. 아, 이거 잡으면 보스 뜨겠다, 어느 정도. 아, 일단 잠못 잡아, 보스 뜰라나? 뜨겠다. 윤빵 조심하고요. 뻥. 볼라리요? 보스 안 뜨나? 잠깐만. 안 되겠다. 가요. 잠못 잤는 게. 떴다. 아, 다행이다. 미친 듯한 렉을 뚫고 이제 클리어 하겠네. 보스는 뭐, 고통받는 자의 파멸 때문에 금방이니까. 신단 장갑은 대균에서 적용이 안 돼요. 장갑은 안 되고 손목은 되죠, 당연히. 정에 계속 불러드렸잖아요, 제가. 신단장갑이 만약에 대균에서 있잖아요. 그 발동되면요 도관 뜨는 이제 판이면 아마 100단 클리어도 가능할걸요? 10분 동안 도관 유진데? 예. 100단 클리어도 가능할 거예요 내 생각에. 도관 10분 동안 유진데. 예, 이거 버프 야만이에요. 아이템 스킬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뭐지?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추세고요. 무달을 통해서 분노 수급을 해결하고, 850. 피 훔치기로 이제 어느 정도 생존. 그 다음에 아이템은 이제 그, 케인 두세? 초생으로 달려있는 건 제작재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원래 운수가 쓰는 것도 그냥 들고 왔어요. 초생이 달렸는 거는. 그 다음에 성자 아추 장갑. 장갑 뭐낄거 없으니까 아무거나 끼면 되고. 보른 어깨? 보른, 이제, 보른 갑옷? 불카토스. 재감 달린 불카토스. 재감은 얼마 안 돼요. 54%여가지고, 광전사가 약간 현자 타임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어요. 잘안 죽었어요. 넘치는 욕망? 팔씨름? 황도궁?
지역불 반지, 겸치를 위한. 카나이는 이제 그 왕실 반지. 그 다음에 천벌의 손목 보고, 도가는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문장. 내메인 안식 저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카시우스 벨트. 이런 식으로. 생구야마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거.